설마 귀신인가? 일단 진행을 하긴 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으니까 이쪽도 한번 물어봤고요. 여기가 녹아야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라고 써있죠? 불로 한번 진행해볼게요. 이쪽도 길이 있긴 있네. 그나저나 팅크럼 진짜 어딨지? 아, 저 위에 날고 있습니다. 아, 정말 싫어요. 늑대가 나오네요. 대충 떨어뜨려주고. 아, 15루피밖에 없네. 35살인 거는 그만 말해도 되는데. 20루피. 돈이 모질라요. 5루피만 나오라. 얘 잡으면 나오나? 떨어져도 올라오네. 5루피만 주지 않을렴? 하트가 나왔네요. 폭탄이 나왔고 아 벌써 첫날 밤인가요? 안주한테 이벤트 했어야 되는데 루피 안 주니? 뭐 어떻게 된 몬스터들이 루피는 주지도 않네요. 어? 고름이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녹일 수가 없어서 고름보다 루피를 보내요. 이제 루피 폭탄으로 하면 깨지나? 헐, 이제 폭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폭탄을 너무 많이 썼는데 뭐 이래. 결국 루피는 오지도 못했네요. 이건 어떻게 녹이지? 아이고 얼었다.
높이를 얻으러. 모험을 하고 있습니다. 어, 35 루피. 아니, 34. 이제 또 살 수 있어요. 로마니아 목장 지도도 하긴 하네요. 40 루피. 근데 해당 지역 가서 사는 게 20 루피로 싼 것 같으니까 그건 나중에 자기로 하고. 이쪽은 추위에 떨고 있는 고론이 있습니다. 어, 뭐지? 대화를 했더니 문을 열어주시네요. 뭔가 문이 닫히는 소리 같은데. 얼마 부엉인가요? 뭐라고 하는지? 진실에는? 아이고, 부엉이가 날개를 떨어뜨린 위치로 가면 되나봐요. 빨리 가야 되나 본데요. 어, 보이지 않는 발판을 가야 된다니. 안에 들어가 보죠. 진실의 눈 나오는 건가요? 진짜네. 보이거든요. 어, 여기 보물 상자가 하나 있네요. 어, 뭐야? 아, 앞에 있었습니다. 화살 한 방인 녀석이.
가위가 생긴 게 부서질 것 같이 생겨서 폭탄을 놓으니까 보물 상자가 하나 더 나왔네요. 옆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네요. 나가죠. 돌아갈 때는 왔던 발판을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넘어서 미안. 이럴 때 난감하죠. 미안. 야야. 이건 의도한 게 아닌데. 아무튼 좀 조심히 넘어가고 있는데 이게 더 조심해서 가는 거긴 한데. 어? 그런 유령이 있네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따라오라고 하는 건가 봅니다. 따라가 보자. 저 유령을 가면으로 만들어야 될 거예요. 얼마 안 남았는데 큰일이네요. 아마 목적지가 여기겠죠 뭐. 그나저나 마나도 얼마 없네. 어디로 가는 거죠? 아, 그냥 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만화가 생각보다. 헐, 귀신보다 일찍 왔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이번에야말로 선점하지 않고 따라가야 되겠어요. 사실 가는 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로 가도 될 것 같은데 설마 기다렸다 오진 않겠죠? 그쵸. 다음으로 넘어갔네요. 아까는 너무 일찍 갔더니 링크만 먼저 넘어와서 별 수 없었는데. 진신의 눈으로 보니까 앞에 계단이 있네요. 근데 못 올라가겠네. 요거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타나요? 지면이 높은가 봐요.
여기랑 별 차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위쪽에 뭐 있나? 일단 뭐, 뭘 위네? 내가 편하니까 올라가 보자. 헐, 길이 나뉘어 있네요. 밑에서 좀 보고 올 걸 그랬나 봅니다. 사다리만 보고 올라왔는데.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길이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긴 한데. 마나 하트 마나네. 안쪽으로 또 들어가네. 그러잖아, 한 대만 맞으면. 한 대는 아니겠구나. 한 몇 대 맞으면 죽을 것 같은데. 어? 비석이네요? 전투는 따로 없는 것 같고. 노래도 봐야지. 참, 이게 뭐였지? 아, 거인 부른 노래죠? 아래자 저주를 풀어줍시다. 원안이라고 해야 되나? 아, 이거 아니구나. 노래 잘못 봤네요. 좌우 아래. 계속 쓰고도 기억도 못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주는 게 소원이었나 봅니다. 고론에 가면은 얻었고요. 두 번째 종족으로 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신해보자. 고론의 힘은 대단하죠. 일단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길이 어디였는지 헷갈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쪽인데. 아,
운동료가 살아나서 신기한가 본데요. 오. 고런 적은 무겁기 때문에. 아이고, 물에 빠졌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화살 이렇게 안 맞아. 폭탄 하트가 안 나오자. 오, 요정이다. 일단 둘째 날이고 시간에 늦춰놨던 것 같은데 더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쪽을 못 갔었는데. 아이고, 떨었다. 아무것도 안 돼. 요정인 한 마리 잡아가야 되겠어요.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